사전에 나오는 긍휼의 의미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지요.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이는 영혼이라도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긍휼을 베풀었을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얻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바로 선한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는 하나의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이 긍휼에는 용서의 긍휼, 징계의 긍휼, 구제의 긍휼 등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용서의 긍휼을 살펴보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 자체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율법대로만 처리하셨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도 긍휼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했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또 꺼져가는 심지처럼 구원의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셨지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겨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면 용서할 수 있지요. 용서하는 것은 상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살리는 긍휼일 때도 있지요. 책망받지 않고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담이 된 것을 깨우치지 못하여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두 번째는 징계의 긍휼입니다. 용서와 징계는 반대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에 속한 징계는 판단 정죄나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후반절에서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했고 또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그래서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요. 그를 살리기 위해 용서도 하고 징계도 하며 때를 쫓아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긍휼이 있으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마음으로만 불쌍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처럼 참된 긍휼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쓸 것을 줄여서라도 상대를 돕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복음을 알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지요. 또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낮고 소외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함으로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이 풍성임하면 그로 인해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긍휼로 행한 것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 나오지요. 무엇보다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서 값진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긍휼로 행한 사람 자신의 마음 안에도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지요. 악인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선으로 행한 것, 또 인내와 선과 사랑의 강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향들, 이런 것이 다 여러분에게 맺히는 선한 열매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그 열매들을 인해 영광을 얻게 되지요.